손님의 시력에 맞춰 안경을 고르고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 안경사 오광수 씨.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밝은 세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. 친구가 안경원에를 들른 적이 있어서요. 그 고객님이 들어오셔갖고 많이 답답해하시는 분이 안경을 쓰고 나가시면서 다른 세상을 보는 느낌이라고 아주 만족해하시는 느낌을 보고 저런 기구가 있구나. 그전에는 사실 안경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. 그래서 자주 그 안경원에 방문을 하면서 안경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. 최근 제1안경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100년가게에 선정됐습니다.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추천을 통해 100년가게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. 동네 주민들하고 고객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편안함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안경원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나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과 저의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오랜 시간 명맥을 유지하며 쌓아온 손님과의 인연은 오광수 씨만의 자산이자 자부심입니다. 8월 달에 결혼하는 제가 그 청첩장을 하나 받았는데 아기 때부터 제가 안경을 맞춰준 아기였었는데 지금 서울대에서 박사 취득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또 공부를 하고 아주 훌륭히 성장을 해갖고 찾아왔더라고요. 결혼한다고. 그래서 제가 그날은 열일 젖혀놓고 꼭 가서 축하를 해주려고 합니다. 그런 고객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. 안산시 선부동 주민들에게 안경원은 마을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온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예, 저 여기 선부동에 25년 단골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안경점을 찾는 이유는 너무 친절하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대하고 손님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도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대합니다.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 만큼 지역을 위한 공헌 활동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. 30년 동안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을 주신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이루어놓은 사업에 대한 그런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. 그런 차원에서 사회 환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.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청소년들한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독서 보급 운동이나 교복 지원 사업 또 그 외에 필요한 청소년들의 물품 같은 사업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은 이어가겠습니다. 안경원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경영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가업을 잇기로 한 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. 아버님의 전통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 방문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예약 시스템도 도입했어요. 인터넷 예약 시스템도 도입해서 전통과 이제 현대를 좀 결합해가지고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아버지의 노하우에 아들의 젊은 감각을 더해 앞으로 진정한 100년 가게가 되겠다는 오광수 씨. 눈 깜빡할 사이에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 제 그 소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고요. 또 우리 안경원을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 아들도 저의 이 마음을 계속 받들어서 앞으로 100년 동안 제1안경원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산에 뿌리 내려 안산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안산 드림TV 김현주입니다.